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잘 간다. 들어가서 올라오자. 이걸 못 합니다. 저희는 짧은 거, 긴 거, 뚱뚱한 거 다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래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제 자랑도 안 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가을이 품마님이시잖아요. 가을이 품마님 이번에 저한테 이런 옷을 세 벌 사주셨어요. 검정색 하나, 청색 하나, 흰색 하나 이렇게 사주셨는데 청색이랑 흰색은 제가 아껴두고 있어요. 뺏을까봐. 그래서 일단 저는 만약에 소원이 있다면은 호적을 순신 품마님이 아닌 가을이 품마님으로 호적을 옮기는 거 첫 번째 제 소원이고요. 다들 들으셨죠? 왜냐면 저기 돈이 많아요. 여기 가면은 맨날 김치나 밥 먹는 거고 저희 가면 맨날 고기 반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적을 꼭 가을이 품마님에게 바꾸는 걸로 첫 번째 소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공연이냐, 화야가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어요. 어떤 노래냐면은 제 직업이 각설이잖아요. 각설이답게 엿장수 맘대로다라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는 한빈 작곡가 선생님이나 저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가지고 가사를 써봤어요. 어떻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게 핫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보릿고개 안동역 저리가라로 막 핫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를까 생각하고 홍보 차원에서 제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엿장수 맘대로 주세요.
상상도 못했는데 이 노래가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어떤 분들은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이런 노래 어머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대박나면은 이렇게 이만한 큰 돈 주셨으니까 제가 돼지고기 무한히 빚집 가서 사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어려가지고 야한 말도 잘 못하고 앞에 계신 분들이 어머님 아버님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뻘들이라서 심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 홍보밖에 없습니다. 이 말 또 어떤 홍보냐면은 실은 이분이 저희 어머님이신데 작년 2018년도 19대 품바 대상을 타신 순시 품바님이세요. 품바요. 19년 만에 여성 혼자서 최초로 여성 혼자서 품바 여왕을 먹으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자기 떠올렸다고 저한테 얼마나 욕을 하던지 제가 아이고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품바를 어떻게 가을이 뿐만 이미 제가 놀라우신 가을에 가지 마시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만 불렀잖아요. 혹시 저도 받기만 해서 저도 이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 있으면 제가 딱 한 분만 선정해서 받아드릴게요. 어떤 것도 받으세요. 예? 아무로